차량 전시 서비스 센터 2분기 오픈 예정이나 코로나19 변수 지디넷 코리아 조재환 기자 테슬라 차량을 직접 살펴보고 정비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산에 마련된다. 테슬라는 서비스 센터와 스토어가 결합한 테슬라 센터를 2분기 중 부산에 오픈할 예정이다. 국내 처음 생기는 테슬라 센터는 서비스 센터뿐만 아니라 차량의 실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스토어 등이 함께 구축되는 개념이다. 지금까지 국내에 마련된 테슬라 스토어는 서울 청담동과 경기도 스타필드 하남 쇼핑몰 등 두 곳이 전부였다. 테슬라는 지난해 천안, 부산, 대구, 제주도 등의 모델 3등을 전시하는 모델 3 투어를 전시했고, 이전에도 전국 주요 도시의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 바 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스토어는 약 3년간 수도권 지역에만 몰려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쉽게 테슬라 차량을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테슬라는 이 같은 단점을 부산 테슬라 센터를 통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 청담동 테슬라 스토어는 차량 정비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장비가 마련돼 있지만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이에 테슬라 코리아는 서울 강서 지역에 별도 서비스 센터를 구축했다. 이본채 테슬라 코리아 지사장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과천 모델 3 딜리버리 행사에서 부산과 분당 등에 서비스 센터를 2020년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테슬라 코리아는 서비스 센터 구축 계획을 테슬라 센터 개념으로 확대했다. 테슬라 코리아의 부산 테슬라 센터 구축은 2분기 오픈으로 계획됐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연장될 경우 테슬라 센터 오픈이 연기될 수도 있다.